16호 슈퍼태풍 노루가 중국 남부의 휴양섬 하이난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노루는 93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215km, 초속 60m의 슈퍼태풍입니다. 태풍의 상륙으로 하이난섬과 인근 광둥 지역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16호 슈퍼태풍 노루가 강력한 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중국 당국은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16호 슈퍼태풍 노루가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섬을 핥히고 지나가며 강풍과 함께 엄청난 폭우 피해가 중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16호 슈퍼태풍 노루는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섬 동부 해안을 직각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태풍경보와 함께 2만 5천여 척의 어선이 항구로 긴급히 대피했고 하이난과 본토 사이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현재 16호 슈퍼태풍 노루로 인하여 중국 하이난섬 남단의 산야에서 출발하는 열차편의 운행도 동시에 중단됐습니다. 한편 어제 9월 25일에는 16호 태풍 노루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60km 동쪽에 위치한 케손주 폴릴로섬의 부르데오스 자치구에 상륙했습니다. 16호 태풍 노루가 필리핀 수도권 부근을 관통하며 곳곳이 침수되고 구조대원 등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닐라 부근 불라칸주의 산 미구엘 자치구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대원 5명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부르데오스 자치구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노인 1명이 숨졌습니다. 여객기와 여객선 운항도 대거 취소됐으며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전체 인구 1억 1천만 명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본섬인 루손섬은 학교 수업과 공공기관 업무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수도권인 마닐라 부근도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증권거래소도 이날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복구 장비를 공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단전 지역에 비상 전력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리핀은 매년 20개 안팎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농작물 유실과 가옥 침수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